수학과 과학이 아버지셨다고 교육계에서는 그렇게 정평이 나 계시다고 해요. 이상설 선생님 워낙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뛰어나고 하셔서 정말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가르침을 구하러 찾아오거든요.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안중근 선생님이세요. 저 안중근 선생님. 실제 안중근 선생님도 학문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상설 선생님을 모시면서 내 최고의 스승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왜 옥중에서 뭐 동양평화론 이런 굉장히 논리적인 글을 쓰시잖아요. 예. 그런 필력이나 지식, 해박한 의식 등은 여기는 이상설 선생님의 DNA를 물려받은 것이다. 안중근의 스승! 도제 이상설 선생님이십니다. 이 선생님을 그저 헤이그 특사로만 그러니까. 세 명 중 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게 그 아까 최재형 그 박물관에 갔을 때도 봤던 이범윤이라는 네. 이제 연해주에서 독립운동가로서 유명하셨던 분인데 이제 안중근 의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. 만 명의 이범윤을 모아봐도 한 명의 이상설보다 못하다. 그러니까 이범윤이라는 분도 존경은 하지만 그분의 만 배 이상 존경스럽고 훌륭하신 분이 이상설 선생님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하더라고요. 이범윤 선생님 약간 섭섭하셨어요. 네. 약간 거기 만 명은 굳이 만까지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. 아 그래서 뭐 이분의 업적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네. 을사늑약이 체결이 된 1905년 아, 이건 을사조약 무효다. 파기상소로 올려야 다섯 번 올리죠. 네. 올리고 아 이거 국내에서는 내가 길이 없구나. 내가 국외로 넘어가서 네. 조국을 내가 살려야겠다 그러면서 북간도로 가세요. 북간도 학교를 세워요. 그게 서전서숙이라는 학교고 해고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편지가 친서 황제 1907년 뭐야 그리고 무조 황제 당장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라.